멘붕이 빠져서 수업 이거 못해요. 원장님이 언제 제일 당황을 하냐면 일단은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때부터 대부분의 원장들이 그렇죠. 쫄아요. 멘붕에 빠져요. 네. 왜 멘붕에 빠져요? 거야, 네, 멘붕에 빠져서 수업 이거 못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걸렸어. 걸린 게 아니라 노동청에 전화 왔어. 자, 이럴 때 원장들이 제일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팁을 조금 주시면 올 때는 일단은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. 네.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전문가에 도움받는 게 좋아요. 네. 제가 이게 노동청에 대리인으로 출석하다 보면 뭐 근로자한테 대리할 때도 있고 원장님 대리할 때도 있는데 상대방이 뭐가 본인한테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판단을 못하고 막 얘기하세요. 막 얘기. 아. 자기가 불리한 얘기인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. 강사가 퇴직금 달라고 청구했는데 원장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퇴직금이야. 아,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, 저 사람은. 이거는 자기가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불리한 증거인데 예, 예. 그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전문가랑 같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면 되도록 말을 조금 하는 게 좋아요.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 의뢰인, 그 대리인한테 맡기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전화는 다 녹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강사하고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강사랑 전화 통하는 것은 100% 다 녹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대면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, 녹음하고 있다.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첫째가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먼저 빨리 예, 의뢰를 받는데 의뢰를 하더라도 일단 상담을 좀 받으세요. 상담을 받아야 돼.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누굴 찾냐면 고참 원장들이 찾아요. 근데 그렇죠. 이게 고참 원장들이 어설퍼요. 경험은 있지만 예, 경험은 있고 어설퍼.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많이 얘기 들으면 이게 어디에서 이게 이분들이 멘붕에 빠지냐면 노동청에서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거기서 많이 좀 눌린다 그러더라고요. 기습적으로.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좀 팁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방금 아까 동료 원장 고참 원장님한테 물어본다 그랬죠. 그 아마추어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킵니다. 그 원장님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조언을 하는데 네. 그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쵸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무사 입장에서는 노동청 그 근로감독관이 갑이고 노무사가 을이에요. 근데 원장님 민원인이죠. 네. 갑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. 오히려 원장님이 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. 큰 소리. 그래서 가끔 보면 그 노무사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있어도 네. 그 근로감독관의 눈치를 보게 돼요. 네. 그 감정이 상하게만 되니까. 그쵸. 근데 앞으로도 또 보게 그쵸. 될 거고. 원장님은 네.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. 제가 그 실무하다 보면 억울한 거 있으면 좀 그렇죠. 억울하다. 그렇죠. 네. 목소리 톤을 높여갖고 네. 조금 그 감독관한테 감정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필요해요. 네. 아.